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코 이제 20개월 됐나? 20개월 정도 된 거, 20개월 안 됐나요? 강아지만 보면 짖고요. 그다음에 잘 떨어요. 이게 겁쟁이라 그 애견 카페 가도 어울리질 못하고 도망 다니고요. 하여튼 그래요. 코하 곰진웅님 코하. 오, 지금 여러분들 글 올라오는 거 보고 있어요. 만족해 코코야? 아직 애기입니다. 얘 눈은 항상 슬퍼 보여요. 예. 그래서 뭐 먹을 걸안줄 수가 없어요. 방금도 막 떨던가요? 예. 원래 그래요, 원래. 겉보입니다. 저는 겉보예요. 겁이 많아요. 요렇게 생겼답니다. 닮았다는 뭐예요? 저하고 닮았어요? 요거 미용실에서 이렇게 미용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쁘라고 해주더라고요. 저 닮았어요? 코코가? 제 아들입니다. 순해요. 예, 거의 짖지도 않고 순합니다. 혼자 먹고 혼자 잘때 되면 자고. 이게 이제 색깔이 화이트는 아니고요. 카페오레 색이라거든요. 카페오레 색인데 어릴 때는 정말 초콜릿 색깔이었는데 크면서 밝아지더라고요. 예, 점점 밝아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코코 졸려? 코코야 졸려? 많이 졸려? 아이고 지지 졸려요. 닮았어요? 진짜? 코코야 너 아빠 닮았니? 자 여기 아빠 팔에 앉아. 힘들다. 힘들어요. 배고파? 배고파? 돌아가잖아. 예쁘게 하고 있어야지. 자, 이렇게 예쁘게. 무지하게 닮았어요, 저하고. 또 생전 또개 닮았다는 소리는 또 처음. 네, 집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하에 촬영장을 만들었지요.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제주도 와서 사무실 따로 구하고 스튜디오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구하다 못 구해서 그냥 지하에 자리가 있길래 지하에 그냥 만들었어요. 네, 여기 드럼도 있고요. 전자드럼이에요. 은근 닮은 것 같아요? 이게 기뻐해야 되나? 야, 누가 영광이지? 코코야? 아빠가 영광이니? 야야, 너뭐 먹어? 뭐 먹어? 야야야야. 주스 먹고 있어. 코코야, 너 드럼 칠줄 알아? 순해요. 짖지도 않고. 코코. 앉아. 코코 앉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코코. 코코 앉으세요. 말도 안 듣지? 말도 안 들어요. 자, 얼굴 보여드리자. 안녕하세요. 코코예요. 토이푸들이고요. 오늘 미용을 했어요. 그래서 끌려왔어요. 제주 아라일동 우편 취급국. 근처는 아닌데 그 우편 취급국으로 가끔 우편 보내러 가지요. 매일 또 오전에는 또그 앞으로 지나가지요. 딸아이 초등학교 데려다 주느라고. 간식을 잘안 먹어요. 거의 간식 잘안 먹고요. 댕댕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닮아가요? 순해요. 혼자 그냥 혼자 놀고 혼자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래서 얘는 순해서 정말 이쁨을 받아요. 쉬하는 것도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딱 밖에 내보내면 밖에서 딱 시하고요. 그 토이푸드 원래는 이제 그 뭐죠? 포메라니안? 그거 이뻐서 키우고 싶었는데 털이 너무 빠진다 그래서 근데 이 토이푸들은 정말 털안 빠지더라고요. 제 머리보다도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간식 거의 안 먹습니다. 저도 웬만한 거안 먹어요. 밥하고 꼭 정해진 거 주는 사료만 먹고 아 낯선 사람 보면 그건 짖어요. 예, 요즘 이제 막 낯선 사람 보거나 이제 TV에 강아지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막 짖더라고요. 얼굴이 딱 표정이 졸린 표정이죠? 너 졸리니? 그거 졸려? 졸려? 잠안 잤어? 오늘 미용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 불편해? 불편해? 알았어, 알았어. 좀 이따 보내줄게. 코코는 시험 안 봐도 되고 주는 밥 먹고 맞아요. 가끔 저도 얘가 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자, 화면을 좀 바꾸고. 가끔은 저도 코코가 정말 부럽답니다. 예, 정말 팔자 좋아요. 수업도 안 해도 되고, 가끔 햇빛 따뜻하면 따뜻한 데 가서, 응? 쭉 다리 펴고 누워가지고 자고, 맛있는 거 주지. 이게, 좀 어디라도 가면 좋은데 아 어딜 보내질 못해요. 애견 유치원도 보냈는데 적응을 못해서 예, 같이 잡니다. 예. 요즘은 이제 지 자리만 만들어줬더니 자기 자리에서 가서 자더라고요. 예. 침대로 안 올라오고. 오늘 정말 이게 털이 엄청 부드러워요. 와, 진짜 이거 이 촉감을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드럽네. 이거 뭘로 감기면 이렇게 될까? 엄청 부드럽네요. 폭신폭신.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바짝 깎는 거 싫어해서 강아지들 이렇게 바짝 깎아 놓으면은 그왜그 치와와처럼 막 밀어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좀 너무 좀 저는 그게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좀 복실복실한 원래 이제 시골 오자부종 같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좀 복실복실하게 해달라 했더니 예, 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안경 쓰면 더 닮아 정말 닮았나요? 꼬꼬야 우리 수업 시작할래마 아직도 10분 남았네. 10분 동안 해서 놀다가 잘 거야? 응? 잘 거야? 그래 같이 하자. 예, 식구들이랑 잘 지내면 되긴 하는데 아 제가 요즘에 이제 바빠서 뭐 산책도 잘못 시키고 거의 못 시키고 그러니까 가서 좀 활동 좀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애견 유치원도 보내려고 했는데 아 얘가 적응을 못 해요. 가면 막 도망다니기 바쁘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22년 합격자 친구가 보고 싶다고 하세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전화 통화 좀 하게요. 구름과 달님 누구신가요? 전화 연결 좀 하자고 해주세요. 문유섭님, 몽몽이 키우고 싶다 한 마리 키우세요. 예, 잘것 같은데요, 좀 있다가? 코코야, 너또 자라, 여기서. 앞에 수업할게 자, 여기 앉아서. 응? 싫어? 지금 뭐 어떠신지를 모르니 하자고 막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네요. 코코야, 너 덥지? 신기해? 왜 쳐다봐? 왜 아련하게 쳐다봐? 너무 순해요. 졸린가 봐요. 오늘 자는 거 같고 데리고 내려왔나? 응주루님, 유하. 토이푸들이에요. 강아지 키우실 분들 토이푸들 괜찮은 것 같아요. 똘똘하기도 하고요. 너 자? 코코야. 자나 봐요 이러고.
너뭐 쳐다보고 있니? 자니 코코야. 자, 졸려? 가고 싶어? 가서 자고 싶어? 이따가 코코 이쁘다고 많이 보고 싶으시대. 너 얼굴 자주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아, 말티 키우시는구나. 아, 챗GPT 좋아요. 예, 챗GPT 잘 활용하시면 따분하지 않게 다양한 각도로 공부하시는데 괜찮으실 거예요. 많이 활용도 해보세요. 호코야, 옛날에 말금이라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엄청 떠돌고 있거든? 이제 너로 바꾸자. 졸리구나, 꾸꾸. 턱 기대고 자네요. 이러고 수업할까요? 인형 같지요? 개인기 없어요. 가르치질 않아서. 이게 뭐, 간식을 먹어야 보상해주면서 뭔가 개인기를 키울 텐데, 저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켜도 안 합니다. 기껏 하는 게 앉아, 그러면 이제 앉는 거고 하는데, 오늘은 그것도 말을 안 듣네요. 잘것 같아요, 아마. 자, 자, 난 구석 밖에 자. 안 보내려고요. 아, 안고 있으니까 따뜻해 좋아요. 아, 문제집 받으셨군요. 자, 챗GPT에 몇 년, 몇 번, 뭐, 그 다음에 또,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하면 챗GPT가 다 해설해 주니까요. 챗GPT하고 대화하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재밌게 공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다. 그렇게 졸려? 고개가 떨어졌어요. 어떡하지? 깼어? 깼어? 어후야, 너잠 깨울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다. 졸려? 그렇게 졸려? 뽀뽀? 개인기 해보자, 뽀뽀? 뽀뽀? 이 강아지 하나 키우는 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좀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안고 이렇게 쓰다듬고 있으면 아 정말 정말 좋습니다. 예, 평온을 느껴요. 이제 갈까? 갈 거야? 옆에 있을 거야? 갈 거야? 있을 거야? 갈 거야? 응?
자,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그래, 빠이빠이. 빠이빠이. 저 갈게요. 또 올게요. 힘들 내세요. 그래, 힘내세요. 저 갈게요. 오케이.